이런 건안 무서워. 무서운 게안 나올 걸 아니까. 근데 무서운 게 나올 것만 같은 이제 나온다 이렇게 예고하는 게임은 너무 무섭단 말이야. 일단은 이거 하고서 멘탈을 좀 회복하고 갈게요. 야, 이것도 노답이다. 방은, 방, 여기밖에 없나봐, 방이. 요거밖에 없나봐. 서랍을 열까요, 일단? 서랍 열려 그랬더니 번호가 있네요? 이건 뭐죠? 이거는 열쇠가 있네? 망치가 있네? 아, 살인사건 난 방을 추리해서 방탈출하는 게임인 거야? 근데 막 손목 나오고 벽에 피 있고 있다며. 이 시리즈 은근히 오래 걸린다고 이거 해보셨어요? 이거를 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안 쳐지네? 망치로 이걸 때려. 사미니님 추천 조합. 안 되네. 한번 시도해볼게. 뭐 이거 다 잠겨있어요? 망치로 부셔! 사용은 어떻게 합니까? 메뉴. 다른 거 클릭이 안 되는데요?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성벽을 더 견고하게 쌓고 더 강한 군대를 내가 원하지 않는 광고 시청이라니 가장 싫어. 나의 선택에 의해서 봤으면 좋겠어. 저 액자는 절대 클릭하지 않으리. 요거를 그냥 깨부시면 되잖아. 우리가 얻은 거라고는 지금 망치밖에 없거든요? 요거도 뭐 들추고 싶지만 다른 것들이 클릭이 안 됩니다. 멀리서 보자. 큰 그림을 봐야 돼. 아, 다른 방도 있네? 헐. 두 군데의 방이 있네요, 이렇게. 광고 나오면 덜 무섭, 그치? 뭔가 바깥 세상이랑 소통하는 느낌이지. 패스워드가 뭘까? 1, 1, 1, 1, 1, 1. 될리 없죠? 꼭 어디 뿌네요? 의자를 빼니까 뭐가 있다. 그래, 이런 거는 난할수 있어. 촛불 있고요. 아, 여기 숫자 있다. 어떻게 읽는 건데? 세로로 읽어? 아, 잠깐만. 이거 아까 그거잖아. 이건 숫자, 여섯 숫자, 그게 아니야. 적어 놓자. 이거 어떻게 읽어? 나 이거 다 읽는 법 모르는데? 이게 산가? 밑에가 산이야? 천재다. 다 읽었어. 352. 614래요. 밑으로 352. 614? 352, 614? 요게 어디 있었냐면, 여기 있었어. 서랍. 에? 그 카드 갖고 오는 건가 보다. 이거를, 엥? 힘 뭐야? 안 눌러져, 근데. 아, 부서! 안 눌러지네요. 그러면 여기 패스워드인가? 3, 5, 2, 6, 1, 4? 안 되는데?
저 카드는 요거 같은데? 저 모양이랑 이거랑 모양이 똑같잖아요, 님들. 그치, 이거랑 모양이 똑같잖아. 왜 안 될까? 뭐,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저거는? 위가 숫자 5고 왼쪽으로 짝대기는 마이너스. 아, 그런 계산법이 있어? 어, 쓰레기통 뒤지면 뭐 안 나옵니까? 문 있다, 문. 이거 뭘까? 무슨 수수께끼 같은 게 있어. 어? 어, 테이블 모양이 바뀐다. 테이블 모양 되게 많은데? 이래서 상자를 여는 건가 봐. 위에도 또 상자가 있어요? 이번에는 뭐죠 이건? 체크인 시간인가? 뭐가 이렇게 많아? 망치로 부셔. 에이, 너 진짜? 눌러지는 건, 어, 여기도 커튼 열 수 있네요. 그래, 봐봐, 님들. 이렇게 있잖아. 어, 커튼 여는 거네 하고 얘는 아무렇지 않게 열잖아. 만약에 러스티 레이크였잖아? 아씨, 어떡해! 막 이럴 거야. 커튼 열면 시체 있을까봐. 요건 하나도 안 무서워. 휴지. 여기 좋네. 여기서 그냥 살아. 먹을 게 없어서 도망치나? 여긴 뭐 여는 게 없는데요? 꽃이. 꽃 개수가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다. 슈퍼서브 곱하기님 추천 좋아. 추천 감사합니다. 이, 여기에 뭔가를 딱 맞게 넣는 걸까요? 화장실이 열리는 거에 비해서 아무것도 단서가 없는데요? 아무것도 단서가 없구먼? 일단 들어갈 수 있는 곳은 다 들어간 거 아닙니까? 잠깐만, 이게 뭐야? 여기 이거 어디야? 나는 여기를 보고 싶었는데? 책 밑에, 전등 밑에, 컴퓨터 번호 안 되고. 이건 뭐죠? 전혀 모르겠습니다. 5일. 유리를 부시면 안 됩니까? 에어컨도 있고 다 있네. 잠깐만, 촛불을 어디다 쓰는 데가 있을 것이요? 지금 우리가 쉽게 얻은 단서들로 이거를 이용해서 다른 단서를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야,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은 다들 능력자들이라 충분히. 그래, 봐봐, 봐봐. 이 여는 소리 나지? 하나도 안 무서워. 어, 뭐 있다. 오, 오일, 오일. 이불 걷어봐. 아까 전 오일 뭐 있지 않았나? 태우는 건가? 오일을 여기다 놔라. 오일, 어, 꼈어. 오일 꼈어. 오일 꼈어. 양초, 양초 껴. 양초 껴. 양초 끼는 거 아닌가? 오일 왜 꼈어, 그러면? 망치로 부셔. 불레. 이 숫자 있는데, 이 숫자. 이거 동그란 거 여태 꽂는 거 아닙니까? 아니네요. 저 숫자. 아, 이거 여섯 개. 352618이라고? 352618? 망치로 저 못 좀 박아봐요. 요거? 안 되는데? 여기서 불 나오는 건가 봐. 614351 해보라고? 614351?
4 3 5 2 안 되네요. 저 여섯 개의 숫자가 가장 기본이 되는 힌트일 것이온데 요거랑 또 일치하고 말이죠. 근데 이게 아예 안 눌려요. 이유가 뭘까요? 365124 옆으로 읽는 거? 3 6 5 1 2 4 님 추천 조합. 안 되네. 책 같은 거 뒤지면 뭐 있을 것 같은데 왜 안 되지? 어! 열쇠 부셔! 뭐가 열쇠가 이렇게 많아? 이게 밑으로 가는 문 같은데? 내가 봤을 땐? 최종적으로 밑에 가는 문 같아요? 카펫 들추니까 있네요? 야, 여기도 카펫 들춰봐. 안 되네? 여기도 문 걸려있고 또 안에 뭐가 있을 것이고 이건 뭘까? 테이블 모양 테이블 다리 개수 말하는 거 아니야? 하나 이거 몇 개라고 봐야 됩니까? 사각형? 작은 거? 이건 뭘 의미할까? 1도 모르겠는데? 화장실에는 무슨 단서가 있을까? 안 되네. 어, 어! 어! 화장실 뭐가 붙어 있어가지고 봤더니 119274! 119274! 119274! 1, 1, 9, 2, 7, 4. 예스! 동영상. 이게 러스트리, 아! 아, 뭐. 아, 이 게임 안 되겠네. 아니! 이 게임 안 되겠구먼. 아, 무슨 광고가 이렇게. 이 자식들이야. 서치할 수 있네요. 숙벽 감사합니다. 이게 정보네요. 정보. 적어놔야 되는 거 아니냐? 유얼 네임. 내 이름은 타로. 나는 체크인을 PM. 4시 47분 했고 1베드룸 아이디는 8864. 아까 8864 들어갈 만한 거 찾았어. 봐봐 여기 있었잖아. 아니네 3개짜리네. 아니고 자 다시 한번 보자. 아까 체크인 적는 거? 여기였나? 체크인이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적어야 되지? 오후 4시 47분인데 어떻게 적어야 되죠? 오후 4시 47분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세 자리인데? 그냥 0으로 놨다 볼까? 아, 여기 PM 있네. 아, 이런 쓰레기 놈들 낚였어요? 이 자식들이 숫자를 넣어놔서 헷갈리게 만들었어 나를. 아치 일부러 헷갈리게 체크인 시간인지 모르게끔. 아 열쇠를 얻었습니다. 헤헷 풀린
풀린다 풀려. 이것은 무엇일까? 아직 몰라. 이 열쇠일까? 안 열리네. 침대 오른쪽 서랍. 안 열려. 안 되구연. 여기에도 뭐 있지 않았어요? 없나? 요건 뭘까? 열쇠. 아, 여기 바닥 한번 해볼까? 안 맞아! Q때에도 열쇠 있었어? Q때 어디 열쇠 있었어? 그때 열쇠 어딨어요? 아, 여기, 여기. 어, 열렸어. 여기 열쇠였어요. 뭐지, 이거는? 당구 Q. 당구 Q로 당구를 또 쳐야 되나 보다. 당구를 쳐볼게요. 이거 Q로. 켰습니다. 이제 번호가 나오겠죠? 아, 가까이서 보게 해줘. 당구 안 쳐서 모른단 말이야. 여기 나온 공? 아, 공 3개가 나왔어요. 451이 나왔습니다. 451. 451 번호가 여기 여기. 4. 아니지. 색깔대로 치는 건가? 색깔 확인하고 올게요. 주황색은 5, 보라색 4, 노란색 1, 5, 4, 1. 5. 4, 1. 와! 장난감 얻었어. 재밌다. 풀리니까 재밌네. 요건 아직도 못 풀었고. 그러면은 Q때 사용했죠. 패스워드 사용했죠. 촛불 아직 사용 안 했고요. 그럼 또 슬슬 막히기 시작하는데. 요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요걸로 혹시 넣는 건가? 아니고. 이것도 아직 아니고. 여기가 뭐가 들어갈까? 요걸 혹시 놓는 건가? 그렇게 뻔한 게 있을 리 없지. 요거는 아까 깠죠? 물 내려봐. 뭔가 나올지 몰라. 여기에도 뭐가 있지 않을까요? 근데? 욕조가 괜히 클로즈업 될 리는 없잖아요. 그쵸? 망치로 깨부셔봐. 이거 뭔가 있을 텐데, 이 욕조 말이야. 휴지. 안 들어간 공간은 없죠, 우리. 이 숫자, 이 숫자, 이 숫자, 이 숫자, 이 숫자. 이 숫자, 이 숫자. 네모 동그라미 숫자. 숫자, 요거. 아하. 가방은 뭐야, 가방. 가방 클릭 안 돼? 이 의자 모양일까? 저 아까 전에 뭐 그림 맞추는 거 말이야. 어떤 모양이야? 테이블 모양 같은 거? 의자 모양 같은 거? 사진 같은 거 이렇게 하는 데인 것 같은. 이게 이 테이블이 다들 각자 숫자를 의미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 숫자 이거는 1이고 뭐 이건 4. 아니 이게 4. 2 아닌가요?
아이 참. 속 시원한 단서가 없을까? 방을 둘러봅시다. 이 자전거를 일단 얻었으니까. 몹쓰지 먹었어요. 좋은 옵션 붙었어요? 요건 뭘까? 자전거를 일단 꽂아볼까? 자전거 꽂혔어! 대박! 자전거 얻어서 꽂혔어요? 뭐지 이거? 불 나오는 건가? 불 나온다! 불 태워! 촛불! 촛불에 불을 붙인 촛불을 얻었어요. 여기 불 나와서. 야, 불 꺼! 불 난다니. 불을 붙인 촛불을 얻었습니다. 촛불 자체는 초에 불이 붙었으니까 촛불이니까 그냥 불을 붙은 촛불이 아니라 그냥 촛불이라고 하면 되죠? 6칸짜리 지져봐요. 안 지져지는데요? 이모님 추천 조합. 아까 까만 걸 지져, 이거? 뭔가 촛불을 필요로 한 뭔가가 있을 것이요? 보자. 이것도 깠지. 밑에 걸 안 깠지. 영어 넣어야 된다고 했던 거요? 어허이. 영어 어디였지? 요거? 아 그거 안돼. 그건 안되더라고. 일단 요 오일은 했고. 그쵸? 이 불을 들고서 우리가 어딜 가야 하는가. 요거 말하는 거야? 요거 말하는 거잖아. 안돼. 요거는 우리가 열었어. 저도 그 생각했습니다. 얘는 근데 탈출을 목적이 아니라 그냥 놀러온 것 같아요. 불을 들고 지질만한 것을 찾읍시다. 불. 불로 편지 지지기? 편지 어딨어? 책을 지져. 하하. 아이디 우리 활용 안 했죠, 아까. 아이디를 활용 안 했죠. 아이디 아까 활용 안 했고. 이거 네모 뭐 동그라미 있을 것 같은데. 망치는 어디다 쓰는 거야? 일단 망치는 갖고 있는데 망치 한 번도 안 썼잖아. 망치를 때려. 불 달궈 망치를. 아까 비번? 아까 비번 어디 있었어? 얘네들은 자기 할 일을 다 했잖아, 그쵸? 얘도 자기 할 일 했고. 또 얻으면 안 됩니까? 다 했고. 여기서 자기 할 일 안 한 애들은 요거. 요거 여섯 개짜리. 요거를 안 했어. 근데 요거는 아무것도 인식이 안 되었는데 어떡해요? 뭐 번호를 누르는 것도 아니야, 요거는. 아까 치는 거? 비번 치는 거? 요거 8864. 요게 8864인가 봐. 8864. 다리가 8개 있는 거 찾아볼까요? 근데 다리의 기준이 뭐야? 이건가? 많아 보이니까 이거라고 할게요. 6개. 이게 8개 아니야? 이게 8개 같은데? 6.
아, 1, 2, 3, 4, 5, 6. 1, 2, 3, 4. 안 되고요. 그러면은 내가 생각해서 이거 1 갖고 이거 누가 봐도 4지? 4. 누가 봐도 6인 거. 이거 몇 개라고 봐야 돼? 이거 6개 아니야? 이거 8개 맞지? 이건 누가 봐도 8개 맞죠? 아닌가? 이게 6인가? 1, 2, 3, 4, 5, 6으로 봐야 되나? 아, 뭐 이렇게 이렇게 애매할 리가 없는데 누가 봐도 이런 거? 잠깐만,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아니지. 1, 2, 3, 4, 5, 6. 1, 2, 3, 4. 아, 힘들어. 모서리 개수? 이거는 그럼 몇 개라고 할까? 이거는 님들이 봐서 생각할 때 이건 몇 개입니까? 변의 개수가 아니면? 이건 0개 같아요? 그럼 요거는 몇 개 같아요? 4개? 이거는 맨 마지막. 근데 4개의 숫자가 들어가는 건 요거밖에 없는데? 이건 4개 같다고? 1, 2, 3, 4? 이거는 그러면 노답이죠? 나중에 할까요? 이게 1? 아, 이거 좀 이상해. 이거는 뭔가 변의 개수 이런 게 아닌 것 같아. 맛이 갔어, 이거? 이게 6이 뭐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안 되네. 이게 5일 다 해가지고 불태우면 안 되나? 그래, 망치를 안 썼으니까 망치를 부셔. 잠깐만, 금감곳이 있을 수도 있어. 망치로 부셔봐. 불태워. 패스워드 집어넣어. 치워. 이 뚜껑은 못 여니? 이걸로 쑤셔봐. 뚫어뻥. 여기 뛰어내리면 안 되나요? 밑에 이것도 뭔가 옆방은 못 가고 여기는 뭐 없는 것 같고요. 망치로 적설님 추천 조안. 추천 감사합니다. 화분 까라고? 화분이 근데 확대가 안 돼. 망치로 때려. 불태워. 노트북밖에 없나? 요거는 그럼? 휴지통도 보고 싶은데 안 봐줘요. 여기도 자기 할 일을 다 했죠. 오일이랑 자전거랑 여기서 풀어야 되는 것 같아, 님들. 봐봐, 촛불을 여기에 놓고 안 넣어지네. 안 넣어지죠? 네모난 거, 동그란 걸 찾아야 될 것 같아. 이 번호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닐 거란 말이여. 힌트 보라고? 아, 자존심이 있지, 님들. 이 정도밖에 못해? 시간. 아니, 시간도 안 봐지네. 저거 숫자 아님? 그려, 숫자요. 이거랑 비슷한데 여기 숫자가 입력이 안 돼. 이건 에러 아닙니까? 버그. 이거 숫자 입력하는 것 같은데 버그인 것 같아요. 서랍을 그 숫자만큼 눌러봐요. 세 번 누르라고.
아닌 것 같은데요. 에? 써있다고요? 아니 그래도 티가 나야 될 거 아니야. 숫자는 352 618이죠. 봐봐 3 5 2 6 1. 안 돼. 그리고 이거는 일단은 이렇게 숫자를 입력해놓고 확인 버튼 누르는 게 없잖아. 이거 그냥 망치로 까면 안 되나? 다시 해보라고? 대나금님 351618은 맞죠? 다시 해볼게. 1, 2, 3 1, 2, 3, 4, 5 1, 2 1, 2, 3, 4, 5, 6 1 1, 2, 3, 4, 5, 6, 7, 8 3, 5, 6, 1, 8 맞죠? 했는데 안 돼. 요거는 대체 뭘까? 여기서 막히는 것 같은데 님들? 둘 갖다 대면 안 되나 그냥? 6, 2, 4라고? 자 다시 한번 확인을 하러 갈까요? 요거요 3 3 5 2 6 1 4. 이게 숫자 순서대로 누리는 거라고? 숫자 순서대로 누르는 거라고? 3 5 2 3 5 2 6 1 4라고요 일단? 추천 조항. 3 5 1 6 1 4인데 요게 1 2 3 4 5 6 1 2 3 4 5 6 헬소름. 미쳤다 진짜. 오브제를 얻었어. 뭔가 했네 진짜. 볼일 없고요 이제. 요거네 요거. 아 왜 또 안 돼? 아 깨 부셔 이거. 요거 여기다 넣는 거잖아. 응. 밑에 네모난 거 누르고 요 동그란 거 누르면 되겠네. 오브제 어땠을까요 근데? 불에 달궈서 하는 걸까요? 불에 달궈봐. 자 이제 두 개가 있으니까 봐봐. 초를 올리고. 아이! 초 올리라고. 네모난 거 여기 올리고 초를 여기다 올리면 되겠네. 딱 맞네. 사이즈 딱 나오네. 안 되네요. 저 오브제랑 똑같이 생긴 거 찾아볼까? 아니야 그렇게 단순할 리 없어. 이건 말도 안 돼. 리디큘러스. 화장실 개구멍? 오브제 맞는데? 얘 확실하잖아 님들. 이거는 더 할 말 더 할 거 없이 무조건이거든? 봐봐 요거를 여기다 놓고 요거를 오브제를 여기다 놓는 거잖아. 오브제 그거 말고는 여기서 쓸 게 없어요. 다 얻었죠? 여기도 얻었고 여기도 아까 얻었죠. 망치는 어디다 쓰는 거예요? 나 망치가 제일 궁금해. 이 식탁보 바닥 침대 보호 덜 트는 거 없나요? 혹시 금간 곳 있으면 망치로 부실 수 있는데.
저 오브제를 사용해서 뭔가 나올 만한 곳을 찾자. 이거밖에 없는데 왜 안 되지? 버그인 듯? 이건 최종인 것 같아. 내가 봤을 땐 최종 보스. 망치로 부셔봐. 어허이. 또 상자 어딨죠? 저 안에 상자 있던가요? 오브제를 넣어볼까요? 오브제도 안 들어가는데요? 오브제 넣어볼까요? 어? 어? 오브제를 뒤집었어? 뒤집었더니 X 표시가 돼 있어. 이게 뭘 의미할까? 양초도 뒤집어볼까? 망치는 안 뒤집히네? 이것도 뒤집어봐? 그때도 이건 뭘까? 뒤집어서 누르는 게 아니고 요 X 표시가 돼 있는 거 보니까 네모난 거에 X, 바닥 같은 거에 있을 것 같아. 뒤집어서 누르는 건 안 되는 것 같아. 봐봐, 내가 이렇게 뒤집잖아? 그러면은 딴 데 안 눌러지고 클로즈를 눌러야 되거든. 그럼 네모난 거에 가운데라는 거, 그거 왜 바닥 같은데 표시할 때 그런 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 부분을 파봐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아? 되게 어렵네 진짜. 망치를 일단 들고 다니겠습니다. 위험인물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망치로 바닥을 쳐볼게요. 망치, 금강고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 오브제의 의미는 뭘까? 양초의 의미는 뭘까? 오브제의 빨간 X는 뭘까? 요건 뭘까? 아는 게 없죠? 힌트 보기, 아, 있겠지. 자존심이 있잖아. 이거 그냥 광고인지 아니면 힌트인지 모르겠어. 메뉴를 눌러볼게. How to play 한 번만 더 볼까? 세이브하고. 아, 쯔디빵. 함께 감사합니다. 일단 세이브 했고요. How to play를 한 번 더 눌러볼게요. 아이템 확대를 할 수도 있고. 아이템 선택하는 거. 그밖에 없어. 이건 PR을 누르면 광고를 보는 거지 힌트를 주는 건지 모르겠어. 한번 볼게. 아까 전에 봤잖아. 잘못 눌러서 내가 분명 봤단 말임. 잠깐만, 이 키보드에 뭐가 있는 거 아닐까? 부셔봐 노트. 아니 망치가 지금 아직 한 일이 하나도 없어. 망치가 한 일이 필요해. 네가 한 일이 무엇인지 필요하다. 아니 무슨 게임이 힌트가 없어. 요건데 요거. 불. 촛불은 아까 얻었는데 이 촛불을 어디다 촛불 여기다 놓는 거잖아. 요건 또 뭐고? 도장이야 이건? 잠깐. 아, 나도 이런 거 되게 잘해가지고 님들이 막 콜 대박 이런 거 좀 했으면 좋겠다. 심으로 오브제가 여기서 나왔잖아요. 여기는 이제 볼일 없는 거야. 그러면 PR 한번 가볼까? 도움 좀 주세요. 이건 아까 내가 잘못 눌러서 봤지만 힌트를 주진 않았죠.
밑에 뭐 누를 거 없나? 오브제 넣어봐. 이 망치로 바닥 같은 거 부시는 것 같은데? X표시 괜히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바닥이 확대가 돼야지 부셔지지, 그죠? 게임하면서 자괴감이 느껴진다.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아. 이 사다리는 무엇이며? 어? 사다리? 다리 이겠수 말하는 거. 아, 이 욕실인데, 씨. 부셔, 제발 좀. 부셔, 없애버려. 아, 이거 아니야? 타일? 타일 중에 가운데를 부시라는. 이거 아닐까? 당구대로 가? 왜? 아, 이렇게 막 누르는 게 아니라 뭔가 있을 텐데. 열쇠는 박스들에 있을 것이고. 다 부시고 싶은데 안 부셔져요. 아, 고난이 필요해. 빠바바바바밤, 빰빠밤밤, 빰빰밤, 빠밤밤밤, 빰빠밤밤. 어, 이 노래는 포켓몬스터 노래인데? 코난 노래가 아니라? 궁구에이로가 뭐야? 아이, 그지 같은! 당구채로. 당구채로. 당구채로 했나? 님들, 우리 당구채로 뭐 했어요? 남은 상자는 아까 그, 네 가지 그림 맞추는 거랑, 모양 꼽는 거, 네모, 동그라미 꼽는 거, 그리고 저 욕실에 있는 거. 잠깐만. 지금 이 당구채로 한 게 없지 않아요? 당구채로 밑에를 뒤집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깊숙한데? 당구채를 들고 있어요, 지금. 아, 당구 쳤네, 참. 그러고 보니까. 바보 아니야? 저 말이에요. 오브제 안 부서짐? 두 개를 조합하는 건 없어요, 여기. 어! 망치로 바닥을... 안 부서지죠? 아, 니들이 하는 게 뭐야, 대체? 아. 오브제랑 의자 모양이랑... 근데 의자 모양 저도 그거 생각을 해봤는데... 에센셜 남은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그 이그드라시 지팡이 오른쪽 버튼 누르면은 기한이 써있기도 하고 오른쪽에 버프 떠있는 거 있잖아. 프림 그 뭐 경험치 버프 몇백 시간 써있죠? 그 시간이 지나면 없어져요? 그 아이디 그거 맞는 거 같아. 봐봐. 이게 아이디가 8864래잖아. 8864. 아니면 타로인가? 어? 아닌가? 타로? 8864? 8864. 게임 잘 만드셨네요. 빡치게. 망치는 어디다 쓰죠? 야, 힌트 어딨어? 아, 나 진짜 이런 게임하면서 님들이랑 같이 있기 때문에 제가 못 맞춰도 님들이 맞추니까 힌트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는데 진짜 힌트를 갈구하게 되는 게임 처음입니다. 야, 이거 다시 못 회수하나? 게임 이름 뭐임? 방탈출이라고 검색하면 나와. 잠깐만요.
굳이 자세히 보고 싶어요? 이거 분리하는 거 아닌가? 아 깜짝이야 뭐야 씨. 아 나 왜 이렇게 무섭지 님들 항상 놀랄까. 망치로 부셔봐. 어! 어 쉣! 뭐야! 오씨 깜짝이야. 오! 오 깜짝이야. 망치로 이거 오브제를 깨는 거였네? 망치 이거를 뒤집고 그 다음에 망치를 클릭해서 이걸 눌렀더니 이렇게 되네? 열쇠로 우리가 안녕대가 여기도 있고 안 되고 여기 밑에도 있죠?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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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 내려갔어. 아 이때를 위해서 촛불이 있었구나. 왜 촛불이 안 써지니 그냥? 촛불 보여. 촛불 들었는데 왜 안 들어져? 그거 다시 올라가는 길이고. 안 보여 님들. 촛불이 있는데? 어 잠깐만 여기 여기 호로록님 추천 조안 여기 촛불 났어. 이거 뭐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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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려놔야겠어요. 네모 이건 뭐야? 뭐야 이거 장난하자는 거야 뭐야? 됐고요 일단 요건 뭐죠? 이건 뭘까? 일단 나가서 저거부터 열어보자. 첫 번째가 밑에가 X자로 되어있는 동그라미 위에 요거였고요. 그 다음이 네모가 밑에가 삼다리로 뻗어있는 요거고 그 다음에 내가 이거 개수 어떻게 세야 되냐고 했던 요거 그 다음에 삼바리 동그라미 요거. 어! 사다리 안 내려가서 요거라고 한 거지? 밑에 순서대로인가 보다. 잠깐만 위치를 요걸로 바꿔볼게. 아! 사다리를 내려가서 이쪽 방, 저쪽 방? 이쪽 방, 저쪽 방? 이쪽 방이 요거였던 것 같은데? 야, 이 게임 머리 쓰게 만들었네? 요거 그 다음에 요쪽이 그냥 마크하는 게 아니네.
요거 요거. 아! 자,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할 건데 사다리를 들어가서 오른쪽 왼쪽 사다리를 들어가서 아, 들어갔지. 여기에서 쳐다봤을 때 이쪽 맞고 들어갔을 때 저쪽 순서를 바꿔서 했네. 저쪽을 가자. 요거를 바꿔서 했어. 요거 아 잘못 눌렀. 아 잘못 눌렀. 요렇게. 아 됐습니다. 호메야 오브제 얻었고요. 오브제 한번 뒤집어 볼까요? 뭡냐 또? 또 뭔가 막히는데? 오브제 여기다 놓고 맞죠? 이 네모는 뭐지? 그럼 요걸 넣는 건가? 안 되는데? 오브제 이거는 자기 역할 한 것 같은데? 네모난 건 또 어디서 구하죠? 내려가 볼까요? 방치로 부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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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치로 부셨어. 열쇠 얻었어요. 이건 근데 의미 없게 부신 것 같은데 좀? 열쇠로 안 연 데가 요 방이죠. 아니네? 안 열리네? 열쇠로 또 안 열린 데가 또 어디지? 열쇠로 안 연 곳이 또 어딨죠? 오! 부품을 얻었습니다. 부품은 어땠을까? 자석 아니야 이거? 뭔가 막 바닥에 금속 찾기 생겼는데? 부품. 아 여기 우와 물이 빠지네요. 오브제 건졌어요. 핵이득. 요거 오브제 넣습니다. 연다. 열쇠 얻어서 마지막 열쇠야. 야 힘들었다. 하. 잘 만들었네. 나는 별 게임 아닌 줄 알았어. 시리즈가 엄청 많아 이 게임. 심심할 때마다 들고 와서 같이 하면 되겠다. 그치? 아니 이 회사에서 만든 게임이 되게 시리즈가 많아요. 근데 다 분할이 돼 있길래 뭐 이렇게 분할해놨지 했는데 분할할 만하네. 기네. 재밌다. 라더카트 송배지님 추천 조항. 배지님 추천 아직도 안 늘어. 뭐했어? 고마워.